같은데 좀? 네, 좀 긴장했어요. 단어 좋아하지 않아 남자분들? 회는 초장 아니고 간장 아닌가요? 집에서 그렇지 소주 한 잔 하면서 Say see you. 어떠세요? 뒤에 좀 쾌적한가요? 네, 네, 맞아요. 공기 괜찮나요? 네, 네. 아니 인터뷰를 이렇게 대표님하고 눈 마주치고는 해봤어도 이렇게 좀 떨어진 상태에서 하니까 대표님이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다면 오, 네, 네, 저에게 네. 바로 불편한 기색을 표현해주세요. 네, 네, 네. 인터뷰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좋아요. 네. Say, see you. 오늘 회 대표님이시잖아요, 대표님. 네, 네. 언제부터 이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대표님? 2017년도. 아, 그러니까 예, 네,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었고요. 이제 4년 차. 네, 네, 네. 근데 만 3년 정도 조금 남았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진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비결을 좀 오늘 차차 한번 사회적 구조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표님 약간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수치적인 걸로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연매출을 2020년도 1분기에는 달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네, 올해는 저희가 연매출을 3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서는 네, 가고 있어요. 네. Say, see you. 6월이잖아요. 네. 6월이면 이제 또 6월 하면 저는 민어회, 장어 이런 거 생각나는데 6월에는 뭘 먹으면 좋나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어나 장어 같은 것도 있고 그 남해에서 보시면 카모라고 해서 갯장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회로도 드시고 샤브샤브로도 되게 많이 드신대요. 고향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물회. 물회. 아, 네, 물회 네. 맛있겠다. 물회 새콤달콤하게 해서 네네 준비 진짜? 많이 해놨어요. 맛있겠다. 아, 그럼 회 말고도 물회나 이런 것도 그러면 같이 팔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해산물 같은 것도 같이. 맞아요. 그래서 야채랑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뭐 해물물회도 있고 그리고 육회물회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완전히 수산물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날 것으로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상품을 기획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완전 회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딱 그 마음에 드셨다면 계속 여기 오늘 회만 시켜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이렇게 맛있게 먹는 법 네. 이런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을 그럼 메뉴마다 다 그러면 일일이 다 직접 적어서 주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오늘의 처음에 이제 상품이 많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상품 개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그냥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6월에는 민어회가 맛있으니까 민어를 드실 때는 꼭 불회도 같이 한번 드셔보셔라. 네. 불회. 불회가 뭐예요? 불회? 불회라고 해서 물고기가 이제 그 아 불회. 네네네 맞아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소금장에 찍어 드시면 좋다. 이런 소금. 네. 회는 초장 아니면 간장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불에는 뭐에 찍어? 저는 간장. 간장? 대표님은요? 저 소금이라고요. 저는 근데 네, 네. 근데 불에는 간장이나 초장에 찍어 드시는 게 아니라 원래 소금장에 찍어 드시는 부위기는 해요. 아, 다른 회는요, 그러면? 다른 회들은 저는 와사비나 근데 저는 소금도 그냥 찍어 드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긴 해요. 소금 좀 특이하다. 회에 소금은 아직 안 찍어 먹어 본 것 같은데. 네, 네. 담백한 맛을 좀 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오히려 회의 단맛을 좀 더 돋궈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되게 좋은 소금들 많이 구비하시잖아요. 뭐 트러플 소금 같은 것도 있고 핑크 소금 같은 것도
그런 거 이제 살짝 찍어서 드시면은 오히려 되게 담백하게 드실 수 있고 뭐 이제 초장이나 아니면 이런 거 드시기 전에 소금부터 시작했다가 간장 찍어 드시고 초장 이렇게 찍어 드시면 Say, see you. 보통 집에서 회를 먹으려면 우리가 뭐 수산시장에 가서 직접 껴야 되거나 사와야 되거나 이런 식인데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네. 수산시장에 가는 것보다 모바일로 오늘 회를 시켜 먹으면 훨씬 더 어떤 부분, 가격적인 부분에서 좋다 이런 부분 메리트가 있을까요? 회 자체로는 저희가 수산시장이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한 15% 정도 싸고요. 네. 근데 이제 수산시장에 가시면 차림비를 받잖아요. 아 맞아, 나 먹어봤어 그렇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드시는 비용을 오늘에서는 세이브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죠. 네. 그치. 맞아. 이게 뭐 외출이 번거롭거나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네.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에서 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보통 수산시장은 혼자서 가기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드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1인 가구 분들이 오늘에를 찾으시는 비율도 꽤나 높으세요. 아 혼자서 네. 집에서 회 먹기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수산시장에 가서 혼자서 먹고 싶지 않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3, 4, 5 모여서 네. 날 잡아서 먹는 게 회였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에서는 집에서 편하게 혼자서도 드실 수 있고 그냥 이제 약간 좀 특별한 음식이 아닌 게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좀 많이 도와드립니다. 보통 뭐 회를 먹으려면 그러니까 오늘 회를 시키려면 최소한 5시간 전에만 얘가 나 오늘 저녁에 회 먹어볼까 해가지고 시켜서 하면 7시에 받아서 집에서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TV 보면서 영화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회를 혼자서 이제 1인 혼자 사시는 분들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주목하시고 네 오늘 회 주문해 오셔서 회 좋아하시는 분들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품질 관리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네. 뭐 따로 하시는 방법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우선은 저희는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HACCP 인증을 받거나 그리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관리를 하는지를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계속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상품이 올라왔을 때도 사실은 고객님들한테 보내기 전에 한번 저희가 QC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 그러니까 관리 그거를 보면서 실제로 고객님들한테 내보낼 수 있는지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어요. Say, see you. 그럼 이제 오늘 회를 아직 이용해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 그리고 회는 좋아하지만 그래도 내가 집에서 이렇게 받아보는 게 괜찮을까라고 조금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부터 이제 방송 보신 분들 오늘 회 어플 설치하시고 이용을 하셨을 때 그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희 그 사이트 오늘 회 고객님들 보면 네. 사진 후기를 엄청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진 후기에 나는 뭐 어떤 회와 어떤 것과 어떤 거를 같이 먹었다라는 거를 되게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실제로 저희 이제 사이트 메인에 중간 정도 들어가 보시면 꿀 조합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고 고객님들이 이렇게 드시려고 하면은 장바구니에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 했을 때 그런 이제 장바구니 기능으로 그냥 편하게 한번 추천을 받아보시는 네, 뭐 이미 먹었던 고객님들의 추천을 받아보시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구성을 네. 리뷰를 올려주셨을 때 나도 그대로 그걸 똑같이 장바구니 담아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조합이 저희가 생각하는 막 상상의 조합들로 드시는 경우도 엄청 많으세요. 네 그리고 보통 아까 이제 술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술을 팔지는 않지만 네. 그 술병 사진들도 같이 올라와요. 뭐 어떤 거에는 와인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청주나 뭐 전통 소주를 드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요런 술이랑 같이 먹으면은 맛있었나 보구나 라는 거를 좀 간접 체험하실 수 있는 네. 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안주로 막 살찌는 안주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회는 좀 칼로리 낮잖아요. 지금 확실히 몸에도 좋고 칼로리도 낮고 집에서 이렇게 안주로도 드시기도 좋겠네요. 고객분들의 리뷰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사진 이렇게 올려주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성수 고객분들 리뷰를 올리면 선물을 주나요? 네, 저희가 포인트를 드리니까요. 네, 근데 포인트가 되게 높은 편이어가지고 네네. 포인트 그것도 소비자들한테 꿀팁이라는 거예요. 네, 사진을 꼭 찍으셔서 여러분 본인 얼굴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상차림만 딱 찍으셔서 난 이런 조합으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을 또 공유하시고 또 내가 먹었던 그 조합이 남들도 좋아해주고 뿌듯하잖아요. 출근길 어떠셨어요? 네, 편하게 잘 오셨어요. 네, 네, 네.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Say See You의 공식 질문인데 오늘 회는 뭐뭐 뭐다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주실까요? 오늘 회는 선물이다. 네, 좀 좋네요. 선물 같은 그런 오늘 회. 오늘 대표님 그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잘하세요, 대표님. 안녕. Say See You.